템 세팅 22성 아획 40 놀 5성 이모탈리 아획 40 아획 매획 이모탈리 올마이티링 매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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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획 베어스 그린 펜던트 무한 교환 가능한 정령의 펜던트 아획 40품 아획 40에 매획 20 하프 이어리 이렇게. 아획 200에 매획 100 고정 캐릭터를 옮길 때마다 쓰고 있고 그다음 성배 6에 40 12성 타일러트 헤르메스 벨트 무 매지컬 작된 이추 보공 인트 24 마마보의 마마 올스텝 기운찬 루시드 모자 4에 54 15%의 에딧 소절자리 상위 6에 48 18%의 에디 두 줄짜리 18승 4에 64 21%의 에디 두 줄짜리 99초 15%의 두 줄짜리 장갑 오토 스틸 구포로 저거는 사냥할 때 쓰는 거고 이제 보스 잠깐 하려고 7에 30초배 마력 6 상크댐의 인트 주줄짜리 18성 그 다음에 21성 구경 2용 에디 1.5줄에 주헌 30버작 되고 하트 마력 16에 인트 3% 올테디 낭토 21%에 에디 1.5줄 99초 99가 두개나 있네 마마마 마마인 엠블렘 초라해 요새는 엠블렘에 안 써가지고 옛날에는 나머지 이런 부위들이 다 전부 다 없는 옵션이어가지고 22성 마이스터링 이렇게 해가지고 유니온 8735 이 캐릭터가 250이 되면 8752 링크 사냥 경험치 3개 넣고 데미지 올라가는 거 3단 넣었죠 그대만 이제 보스 하면 이제 데미지 올라가는 거 줄이고 하는 거죠 젠팩 3중 4코 아 3중 5코죠 블리자드 체인 프리즌 오브 라이트닝 스피어 아이스 에이지 쓸 신발력 축구 아이스 스트라이크 하면 좋은 것 같아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기도 약간 애매한 단계라고나 할까 하이퍼는 데미지 올인이죠 그리고 경험치 12 이렇게 되어 있고 키 세팅 이렇죠 템 세팅은 아마 여기가 마지막일 것 같고 그래도 심볼 하나 정도씩 올리는 정도로 마무리 되지 않을까요 싶습니다 템 세팅 젠 100업 키 세팅 오케이 된 것 같고 9% 둘둘인 것 같은데 그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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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카 5회
초비 이거 두개왜 그러는 거야? 60, 24, 6에 25. 그래도 많이는 안 올려도 기본적인 건다 해놨네. 플레임 표창 비싸지 않나? 얼마냐? 플레임 표창 한 1억 2억 하지 않나요? 아니, 표창이 다른 아이템보다 비싸네. 표창에 투자를 제일 많이 한것 같아. 한 달에 버는 매소가 한 40억, 50억 정도 한 달에 그냥 순수 제 사냥으로 버는 것 같고요. 아, 그럼 투자 합쳤다. 한 달에 내가 할수 있는 맥시멈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 100억 정도는 할수 있을 아, 것 같아요. 버는 매수 합쳐서 한 예. 100억 정도. 네, 버는 것까지 합하면은 이제 한 대강 한 130에서 150억? 140? 150억 정도? 네네. 그러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지금 템 세팅 같은 거랑 유니온 템, 아, 유니온 세팅하는 법을 제가 잘 몰라서. 알고 싶은 것이 뭡니까? 150억을 갖다 일단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첫 번째, 그죠? 네, 두 맞습니다. 번째, 유니온 일단은 키우고 그거고요. 싶은데 유니온 템 세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거입니까? 아, 템 세팅이 아니라 유니온 그 세팅하는 창 있잖아요. 네네. 유니온 들어가면은 그뭐 이렇게 공격 덱스 뭐 이런 거 아, 그렇지, 디스플레이시랑 그렇지. 네, 그런 거 이렇게 두시는 거 보고 막 유튜버 찾아서 봐도 좀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서. 뭐가 헷갈리는 거지? 일단 지금 제가 할수 있는 제 유니온에서 최대로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알고 싶거든요. 뭐 여기서 효율적인 거야 자기 캐릭터에 맞게끔 다 집어넣어야겠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죠? 아, 예. 그래가지고 막 인트 이런 거 필요 육성하고 없으시니까 있고 맞추고 있는데 좀잘 맞나 지금 그런 거 진단하고 그리고 이제 뭐 제가 150억으로 이제 템을 뭐부터 맞춰야 될지 일단 상하이는 알고 있거든요. 네네 예, 상하이는 제가 다 직장으로 맞추고 있었는데 직장 말고 작대 있는 걸 사고 싶어서 아 네네 네, 그래서 뭐부터 맞춰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150이 들어온다는 가정하에 말이죠. 네. 나머지 앱솔은 가격을 어차피 못 받을 것 같고, 그죠? 그럼 모자도 가격 못 받을 거고. 다 빼면은. 남는 게 무기 보조네요. 제가 잘 몰라가지고 그냥 이거 괜찮냐 이거 괜찮냐 물어봐가지고 산 거라 155. 애매한가요? 너무 더 많아야 되나요? 아주 애매한 부분이긴 해. 왜냐면은, 네. 150억이면 차라리 직장을 하는 게 좋긴 하거든요. 아, 그래요? 이게 왜냐면은, 150억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죠? 그럼 네. 자기가 아이템을 사려면은, 뭐 네. 17성짜리인데, 추업이 막 60짜리야. 그리고 에디도 없어. 그럼 가격대가 한 7억, 8억, 9억 막 이렇게 있을 거고, 이렇게 돌돌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죠? 좀 깔끔한 거 산다 싶으면 20억 정도 할 텐데 바꿔야 될 부분이 상하이 모자하고 앱솔 다 바꿔야 되는데 그것만 해도 거의 150억 날라가니까 그러면은 일단 지금 먼저 바꿔야 될 것들 있잖아요. 네네 네, 그런 거 알려줄 수 있으신가요? 그런 거 없이 다 바꿔야 되는데 아, 그냥 다 바꿔야 돼. 어 1년 만에. 네네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다 바꿔야 됩니다 현재 갖고 있는 템에서 살릴 수 있을 만한 템이 네. 실질적으로 무기 보조밖에 아, 무기 보조밖에 없어요. 없어요. 아, 그럼요. 나머지 다 버려야 될 템이죠. 어, 그렇고 150억이 들어온다고 치면은 식작을 할 생각은 없다는 거죠, 그죠? 예, 약간 좀 도박 같아서, 왜냐면 큐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좀 저한테는 도박은 하기 싫더라고요. 싫고 그러면은 예. 방법이 현재 아이템 템셋을 유지하고요. 네. 사오세요.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하는 게다못 낫겠죠. 바꾸고 아, 최소 예. 유니크의 에디 두 줄짜리 이렇게 쓰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죠? 아, 뭐 욕심 있다면은 계속 간뭐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한 달이 아니라 달달이 그렇죠, 100억까지는 그렇죠.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게 예, 그러면은 뭐 하나씩 천천히 하나씩 한 부위 한 부위씩 맞추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서. 그게 부위당 한25 정도 할 거고 장갑은 또 레전드 써줘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4, 50.
망토 견장이 아마 제일 쌀 거예요. 견장이 싸고 V당 한 25, 20, 25, 25 정도 좀 싸다. 내가 잘 샀구나 하는 20억 정도 할 거. 거의 100초 메이디 두 줄짜리 가격대가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럼 125억, 150억으로 할 수 있는 V가 7V죠? 그죠? 그죠? 네. 아니 그걸로 해도 충분히 맞추네요. 그게 문제가 아니죠. 장갑은 가격대가 더 올라갈 것이고 무기 보조는 안 맞추려고요. 무기가 제가 이번에 바꾼 거거든요. 그것도 매물이 되게 없어서 그냥 그나마 플러스 숫자가 제일 많은 걸로 바꿨거든요. 그럼 이제 공격력이 높으니까 플러스가 많아지겠지요? 아 예, 일단 뭐 그거를 일단 그런 거로 바꾸라고 해서 바꾸고 보조도 이제 그 제가 만든 거거든요. 아 네. 공포된 게 좋은지 보공으로 뜨는 거나 막 방모 뜨는 게 좋은 건 잘 몰라가지고 일단 무조건 숫자 뜨는 숫자가 제일 많은 걸로 사고 있거든요 지금. 지금 제일 하고 싶은 게 뭡니까? 1번 사냥, 2번 보스. 아 전 둘 다 욕심이 나거든요. 아 둘 다 욕심이 난다. 아주 이기적인 네, 사람이군요. 아, 예, 다 하고 싶다라. 게임 메이플이니까 약간 이기적인 면이 조금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은 아이템 구성을 네. 공포는 좀 포기하셔야 돼요. 마치 아, 쇼다운으로 사냥은 하되 마크를 못 쓰는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보스도 네. 하고 사냥도 하고 싶으면 이제 쇼다운으로 사냥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어빌리티도 나중에 한번 새로 하시는 게 좋긴 하겠군요. 아, 예, 그 맞추고 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방무가 한 두 줄 정도는 있으면 좀 쉬울 것 같거든요. 그 무보행 중, 셋 중 하나 중에요? 네네. 엠블럼은 당장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저거 무기를 먼저 해야 될지, 보조를 먼저 해야 될지, 엠블렘 먼저 건드려야 될지. 엠블렘은 교불이에요. 근데 모든 아이템 구성상 엠블렘을 제일 먼저 하는 게 좋긴 하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돈이 없잖아요. 그거는 이제 완전한 사람들일 때 뭐 엠블렘 네. 030% 반00 이렇게 띄워놓고 시작하는 게 좋긴 한데 결과적으로 이건 당장 건들 수가 없단 말이죠. 아, 맞아.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150억밖에 없는데 그걸 할 순 없죠. 그럼 엠블렘으로 할 수 있는 게 에픽에서 뜨는 옵션을 보고 하는 건데 뭐 사실상 공포의 방무한 줄이 제일 그 정도 나오겠죠? 현재 방무가 70% 아닙니다. 그죠? 그 방무가 한 두 줄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죠? 느낌상? 네. 방무 두 줄에 나머지 이제 보공 보스를 좀 하고 싶다. 네. 라기보다는 내가 보기엔 차라리 방공공도 애매하거든요. 자, 보방공짜리가 네. 제일 아마 아이템 사기 무난할 것 같긴 한데. 방무가 붙어 있는 게 아이템이 좀 더 싸긴 해요, 확실히. 엠블렘은 큐브할 생각이 좀 있거든요. 아, 그 돈으로 템 맞추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 템을 먼저 맞추고 그 다음에 엠블렘 마지막에 하는 게 낫다라고 네네.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저라면 굳이 엠블렘을 하긴 좀 그렇죠. 무기 보조를 한 레전더리 유니크 좀 많이 하면 레전더리 유니크. 아 이거 좀 안 되겠는데 하는 건 레전더리 에픽 정도로 사시면 될 것 같고. 보스가 좀 욕심 난다. 그러면 방무 두 줄 정도가 제일 날 것 같긴 해요. 링크 유니온 키운다. 스데미안도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노멀 정도까지 욕심. 솔플로다가. 아, 네, 그렇죠. 네, 그 방무 두 줄 정도. 두 줄 정도가 좀 안전하게 좀 할 수 있을 거. 그 다음에 이제 템 한 부위씩 해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유니크 둘둘. 100초. 6에 40. 최소 6에 40. 올텟을 10으로 따지고, 스탯은 1로 따지고. 최소 그 느낌. 웬만하면 공격력, 나루는 공격력이 더 좋긴 한데, 저는. 애매하긴 해요. 이 공격력이 잘 안 팔리더라. 예를 들자면 공격력을 1당 4 정도로 쳤어요. 네. 그럼 사람들이 6에 40짜리하고 5에 30에 05짜리하고 하면 거의 6에 40짜리를 사죠. 저는 좀 낮게 취급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긴 한데. 웬만하면 스탯, 그리고 이런 위주로 사고. 제가 만약에 장갑 쓰려면 크왁을 썼나요? 크왁을 쓰는 건 뭐예요, 장갑을? 크리 데미지를 쓰죠. 아, 그야, 크뎀. 아, 네네. 크뎀을 써야죠. 크왁은 없습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가지고. 크왁이 없어요. 요렇게 템을 구성하면 되고. 요렇게 구상을 해놓고, 무기의 맥시멈하고, 보조의 맥시멈을 정해놔요, 그죠? 아, 예. 그러면 이제 나머지 돈이 남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 돈으로 이제 매일매일 매물을 보면서, 아, 이건 사도 괜찮겠는데? 하는 걸 좀 찾아서 하나씩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이걸 맞춰야 되겠다 싶은 것보다 아이템은 이제 다시 되팔 수 있으니까 링크 키우시고 유니온도 좀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죠. 크왁도 낮고 전체적으로 낮은 게 많다 보니까 유니온이 높아져야 방무가 없어지거든. 아... 또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오케이, 마무리! 아, 네, 감사합니다. 오케이.